자, 여러분, 오늘의 이야기는 코끼리 엉덩이 흉. 개구리가 예쁜 모자를 쓰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중이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슝 불더니 모자가 휘 날아가 버렸어요. 내 모자! 아유, 내 모자 어떡해! 슝! 돌쑥! 마치 지나가던 뚱뚱한 코끼리가 땅에 앉았는데 그만 모자가 엉덩이 밑에 깔리고 말았어요. 리빗, 리빗, 리빗. 코끼라! 코끼라! 잠깐 엉덩이 좀 들어줄래? 어? 네 엉덩이 밑에 내가 가장 아끼는 모자가 있거든. 어? 개구리가 부탁했지만 코끼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. 이야, 내가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. 야, 맛있는 거 좀 가져와. 응. 동그란 모양으로 맛있는 거 좀 갖다 줘라. 어? 코끼리야, 여기 동그란 거 가지고 왔어. 이거 먹고 엉덩이 좀 들어줘. 야야야, 이거 먹고 배가 부르겠니? 어? 야야야, 더 맛있는 거 가져와. 어허, 거기 세모 모양으로 세모. 어? 야, 코끼리야, 여기 맛있는 거 세모 모양으로 가져왔어. 이거 먹고 엉덩이 좀 들어줘. 이야, 난 정말 배가 고프단 말이야. 더 맛있는 걸 가져와. 어?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네모. 코끼리야, 여기 네모 모양 가져왔어. 이거 먹고 엉덩이 좀 들어줘. 이야, 맛있는 걸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어. 야야,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가 있는 모양으로 가져와. 어어. 개구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. 하지만 조그만한 개구리는 그 큰 코끼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코끼리야, 자, 여기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. 이거 먹고 엉덩이 좀 들어줘. 아, 맛있다. 야, 이제는 뭐 달콤한 것 좀 없을까? 동그랗고 세모난 달콤한 거 말이야. 어? 코끼리야, 여기 동그랗고 세모났고 달콤한 거. 이거 먹고 엉덩이 좀 들어줘. 아우, 달콤하군. 아이고, 이제 다 먹은 것 같다. 어디 한번 슬슬 잠이나 자볼까?
야, 코끼리! 자지 말고 엉덩이 좀 들어줘! 이야, 그럼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모양으로 가져와, 어? 야, 별 모양이나 오각형, 육각형, 아니면 팔각형도 좋고, 코끼라! 저기 내가 갖고 왔거든? 근데 너무 무거워서 나무에다 매달아놨어! 저기 가서 먹어! 저거 먹고 엉덩이 좀 들어줘! 그래. 저기 말이야. 그래. 야, 정말 맛있게 보인다. 저기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거 말이지. 그래. 좋아. 쫑. 어디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? 코를 쭉쭉 내밀어서 슈. 오, 맛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이거 뭐야? 이거 벌떼들이잖아. 우와, 이거 어떡해? 도망가자. 이거 내거. 그래. 저기 물이 보인다. 물 속으로 들어가자. 첨벙. 개구리는 예쁜 모자를 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자, 여러분, 코끼리 어때요?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군요. 자, 여러분, 우리 친구들에게 고운 마음씨를 씁시다. 넵, 짠!